땅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고선과 대지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수치지도를 다운받기 위해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줍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카테고리에 국토정보 맵에 있습니다. 국토정보 맵에 통합지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도가 뜨게 되는데 검색창에 자신의 대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원하는 대지를 찾았다면 통합검색 아래 간편지도 검색, 사각형을 클릭해줍니다. 그 후 자신이 원하는 대지를 대략적으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줍니다. 영역을 잡아주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도면들이 검색되는데 이때 수치지도가 필요합니다. 수치지도, 수치지형도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들이 검색되게 됩니다. 이때 도면을 체크하면 해당하는 구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필요에 따라 체크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간단히 생년월일 및 사용 목적을 입력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해준 후 도면들을 열어줍니다. 모든 도면들을 한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등고선을 확인했다면 도면에서 필요없는 정보들을 대강 삭제하고 출력할 영역을 잡아줍니다. 이때 스케일을 1000대1이면 1000배, 5000대1이면 5000배를 해서 1대1로 만들어줍니다. 출력할 영역은 A4로 출력하려면 다음 사이즈, A3로 출력하려면 다음 사이즈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모델의 스케일에 따라 100배, 500배로 키워 출력 영역을 잡아줍니다. 영역을 잡아주고 나서 영역의 부분 삭제하는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대지 모형 만들 준비가 완성도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도면을 정리했으니 뽑을 차례입니다. 플롯에서 가로, 세로, 용지 크기 등을 설정해줍니다. 그 후로 윈도우로 뽑을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용지에 맞춤을 클릭하고 다시 해제해서 축적을 정수로 맞춰줍니다. 그렇게 설정했는데 등고선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CTV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선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고를 전부 잡은 후 특성창의 전역폭을 조정해주면 쉽게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설정 후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보면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로 8만원을 산 인쇄소에 있을 것 같은 프린터를 뽑아줍니다. 뽑아서 확인해보면 등고선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면이 준비되었으니 모형을 만들러 가볼까요? 출력한 도면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도면을 우드락에 묻혀서 잘라줄 겁니다. 본타를 만들 때는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침핀, 도면을 하나로 붙일 테이프, 도면을 붙일 때 쓰는 칠호 스프레이 정도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면끼리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고 도면끼리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사실 도면 붙일 때는 투명 테이프가 더 편합니다. 하지만 붙일 수 있다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도면을 붙였다면 이제 등고선을 추가로 그려줘야 됩니다. 눈에 띄는 색으로 그려주는 게 알아보기 쉽습니다. 실수로 하나를 더 긋거나 덜 긋는다면 돌이킬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등고선을 추가로 그려야 하는 이유는 수치지형도를 받을 때 1000대1 혹은 5000대1의 도면을 받을 텐데 이 도면의 근고선이 5m 간격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000대1의 도면에서는 1m 간격으로 그려지는 게 맞지만 1m로 작업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5m입니다. CAD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손으로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등고를 그릴 때 헷갈릴 수 있는데 등고와 등고 사이에 선 4개를 추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모든 등고를 쭉쭉 그려주세요. 사실 저도 그리다가 실수로 3개만 그려서 다시 추가해줬습니다. 전부 그린 후에는 칠호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77 스프레이와 헷갈려 77을 뿌리는 불상사를 꼭 주의해주세요. 77로 뿌리면
콘타를 만들 때 쓰는 오드락의 두께는 스케일에 맞췄습니다. 1m를 기준으로 100대 1은 10T, 200대 1은 5T, 500대 1은 2T를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영상 더보기란에 한 번 더 적어놓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500대 1 모형이기 때문에 오드락 2T를 사용했습니다. 도면을 오드락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가장 아래판부터 자릅니다. 붙인 도면 크기만큼 그대로 밑판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밑판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등고선대로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7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면은 잘 떨어집니다. 다음 장부터는 등고선대로 잘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곡선 부분을 자를 때 팁은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선을 긋고 최대한 날을 높여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함께 잘라볼까요? 앞서 잘랐던 우드락들을 쌓아주면 이렇게 콘타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콘타에 울어버린 부분이 많지 않게 하려면 중간중간 칼날 상태를 잘 확인하고 부러뜨려줘야 합니다. 콘타를 만들 때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스터디용으로 만든다면 침핀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고정해서 스터디하기 편하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콘타라면 역시 77을 사용하겠죠. 코로나에 지치고 알려줄 선배도 함께 술 마실 동기도 만나기 어려운 신입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